재밌는 삼각구도의 형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빨리 하면은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될 거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오늘 영상은 대선 관련 이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구설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좀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30% 후반대에 근접하고 있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 초반대,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대선 후보가 거의 이제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쵸.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하고 안철수 대선 후보가 합치면은 50%에 근접하는 그런 지지율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단일화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한번 공소를 받아보기 전에,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일단 우리 안철수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그 대선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이야기에 이름을 석자를 올리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한 끗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이번에 또 이렇게 또 그 양자 대결 구도에 있어가지고 50% 이상의 과반수 지지율을 얻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가 이제 5부7위로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삼각구도의 형태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즉슨 하시는 말씀이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의 그런 합이, 궁합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해봤을 때 30% 초반대, 20%대 이렇게 하면 50%잖아요. 사실상 근데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은, 야, 이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탈표라고 하죠.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서, 사실상 단일화를 해서 뭐 윤석열 대선 후보든 안철수 대선 후보든 누군가를 이렇게 밀어준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렇게 경쟁이 쉽지가 않은 형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일화가 일단 되기는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되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에 가서 있죠. 막바지에 가서 된다 안 된다 이게 3자 구도를 꽤 오래 유지를 하다가, 이제 투표 전까지 아마 이렇게 조금 끌고 가다가 막바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좋은 운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살리기가 조금 힘든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빨리 하면은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될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안철수 대선 후보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안철수 대선 후보도 뭔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나 요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일화가 계속 늦춰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선 후보의 그런 지지율이 사실상 10%대를 넘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단일화 카드를 완벽하게 단돌이를 지었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뭔가 이게 어느 정도 삼각구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이렇게 어부지리의 그런 EJ의 그런 형국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보다 손쉽게 뭔가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까, 요거는 아마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1월 중순인데 아마 이제 설날 이후로 2월달 중순쯤에는 뭔가 이렇게 장면에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되니, 이번 설날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